이야기할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오늘은 지금 나무를 심다가 지금 밥을 먹으려고 고기도 굽고 새우도 굽고 이렇게 고등어도 굽고 아니 고등어가 아니죠 새치와 꽁치를 굽고 있습니다. 밥 준비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어요. 오늘 심는 거는 우리 고천윤네 집에 와서 아로니아 나무를 심을 거예요. 여기 밥을 먹기 위해서 여기 지금 산마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김치 그리고 얘는 옥수수 밥이에요. 옥수수로 이렇게 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이따가 우리가 다 단체로 모여서 이제 밥을 먹도록 할게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야, 파가 저게 엄청 맛있는데 저 파를 좀 저기 파를 좀 따듬어 먹어. 걸로 까 갖고 여기다 굽게. 그렇죠. 여기가 고천윤이네 집입니다. 고천윤이 부모님이 여기 사시던 집인데 고천윤이가 여기 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고요. 부모님 고향에 와서 자기 고향에 와서 사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이 작업을 굴착기로 제가 굴삭기로 제가 작업을 했는데요. 이 작은 장비를 제가 처음 다뤄봐서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여기 얘가 이제 아로니아 나무예요. 아로니아를 이렇게 지금 심으려고 아로니아를 지금 캐가지고 왔고요. 여기 이렇게 지금 고를 제가 파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로니아를 심으려고 해요. 이 아로니아 나무가 지금 이제 금방 캐서 뿌리를 자르고 뿌리가 이제 많이 손상이 됐죠. 그래서 뿌리를 자르고 얘네들을 갖다가 위에도 이제 자르고 이렇게 해서 심어놓고 물을 푹 줘야 돼요. 나무를 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물을 푹 주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심어놓고 물을 푹 줘야지만 나무 뿌리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얘네들이 활착률이 높아요. 여기는 여기가 풍초원이죠. 풍초원이고 여기에 고천윤이네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아로니아가 아주 여기 지금 울타리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아로니아를 그럴 계획인가 봐요. 자, 아주 이 마을이 굉장히 예쁜 마을입니다. 자, 여기다가 아로니아를 심도록 할게요.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네, 아로니아도 심어야 되고. 올라와요. 아이 우리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거 맨들 나도 이게 또 낫게 또 맨들 나 아니 안 주세요. 아니요 아이 우리도 여기 세금만 했어. 우리 보지매 냉고 먹는데 뭐 잡숴 앉아가지고 냄새 풍기면 또 다 끄시고 가지고 이게 먹는 거야. 아이 그래도 끄시고 먹어도 돼.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됐어. 이래 놓으면 돼. 야, 고기 더 가져가야 돼, 이거. 어? 고기 더 가져가야 돼, 고기. 이거 가져가, 이거. 찍게. 천윤아, 찍게 가지고 고기를 가져가라고. 우리 언니가 들어오면 까시고 먹는 재미로운데. 예, 그렇죠. 까시고 먹는 게 재밌어. 잡아줘. 자, 이렇게 해서 슬쩍, 이렇게, 자. 썰어야지. 아니, 가서 썰면 되지. 잘 나오겠다. 응. 잘 나오지. 야, 아주 푸짐하게 익는구나. 응. 고기 다 탄다. 이쪽 옆에 거 이거 불 있는데. 이게 응. 너무 많아서. 응. 파를 가져가지, 파를. 조카가 잘해. 어. 찍어야 돼. 그리고 농촌 농촌 풍경 밥 먹는 농촌 풍경. 난 나왔지. 안 나왔어. 아까. 아니 아까는 멀어서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찍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인데. 모르지. 그래 내가 피하지. 아이고. 아이고. 녹음 다 그거 삭제. 하고. 밥 먹어. 라이브. 야. 그럼 여기 살짝 드리는 거지. 아, 그 정도는 먹어. 돼? 먹어. 돼지고기인데? 그럼. 그거 줘. 저기 요현 씨. 그 옥수수 밥 먹어 봐. 옥수수 밥. 그거 요현 씨 줘. 옥수수 밥. 이거 봐. 옥수수 밥. 살짝 끝내 주지 않아? 옥수수 밥. 저기 고기 또 탄다. 이거? 아이스박스 다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안 줬으니까 어디로 할 거 있어. 이거 아껴 어려우니까. 알아서 해라고. 알아서 챙겨 먹어. 먹고 싶은 사람이 챙겨 먹어. 이렇게까지 해줬으니까. 고기 타는 거 아니오? 그 이쪽으로 해 놓으면 고기가 이제 됐어. 이제 이제 먹어. 자. 아이고 진짜 그만 좀 하란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예. 나무 심겠습니다.